저희는 일상인데. 여기 이제 정강현실. 정강현실. 정강현실 제가 방송 나갈 때는 네. 이렇게 그 딱 이렇게 안에 분이 있는 걸로 아. 가능합니다. 정강현실 네. AI 이렇게 술집을 나가지고 네. 안에 칭찬 세 가지. 네. 네. 일단 소율이를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같이 하긴 하지만 와이프가 더 많이 신경 써주고 집에서 또 그게 가장 고맙고요. 두 번째는 항상 따뜻한 밥을 해줘요. 그냥 최고죠. 제가 그거 되게 최고죠. 저거 지금 결혼 생활하면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밥을 안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운다. 진짜로. 응.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? 세 번째는 12년 전에 그 정류장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. 로맨틱하다. 아, 너무 로맨틱하다. 유진 씨 준비됐어요? 보고 있어? 칭찬 세 가지 이제 들어갑니다. 칭찬. 손수건을 준비 안 했는데. 뭐라고 호칭하듯이 부르세요? 오빠. 태어나줘서 고맙고. 소율이한테 가야 될 것 같은데. 우리 소율이 어딨지? 시작부터 좀. 첫 번째부터 세네요. 날 알아봐줘서 너무 고맙고. 난 우리 하은이 소은이 아빠가 돼줘서 너무 감사해. 평생 우리 새 여자를 위해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. 내가 더 잘해줄게. 사랑해. 눈물 닦아. 와 진짜 겨진 씨 눈물 보인다 지금. 그죠. 인겨진 말 표정이 있어. 어디를 쳐다보는지 어디를 쳐다보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상한 깡통에서 근데 고맙습니다. 아,